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일상의 업데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7년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한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첫 출연한 이영훈 학생,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첫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캠퍼스를 가서 취준생들의 그런 궁금증들 그렇게 생생하게, 생생한 현장 따끈따끈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있다가 좀 많이 어두워졌네요. 아, 그렇군요. 네, 2017년 좀 스타트가 좀 어둡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밝은 친구라서 아마... 아니, 어두워. 어두워요? 어두워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 그래도 서로 뭐 한마디씩 해줄까요? 네네. 그럴까요? 먼저 해주세요. 뭐 언제나 뭐 작년에도 덕분에 이렇게 또 1년 더 하게 됐으니 앞으로 내년에도 1년 더 하게 올해 잘 부탁한다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 우리 같이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취향적인 시청률도 고공행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환 씨 살도 조금 더 빼고 멋있어지셔서 여자친구 꼭 생겼어요. 여자친구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취향 저격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자 매일 하나의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기업은 어디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항공입니다. 1962년 정부가 출자하여 대한항공 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민영화를 추진. 196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대한항공으로 출발을 합니다. 70년대에는 미주노선을 비롯해 중동 붐을 타고 중동 노선이 많았다고 하고요. 냉전이 종식되고 90년대부터 러시아, 중국 취항이 시작됐고 앵커리지 없는 유럽 직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앵커리지 없는. 앵커리지가 뭐예요? 몰라, 그냥 넘어가. 그리고 이 당시 냉전 시대를 반영하듯 소련 영공 침범 격추 사건과 괌 추락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쳤죠. 1998년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개발해 국제 기내식 협회로부터 업계 최고의 머큐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머큐리상 유명한 진짜 맛있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현재 국내에선 13개 도시, 국제선 44개국, 113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를 15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18,481명이고요. 매출액은 2015년 기준 11조 5,448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나 국내 그 최대 항공사이자 요즘 여러 가지로 핫한 기업인데 저희가 좀 대한항공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이자 강의도 하시는 유승현 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직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에서 비행을 했었던 전직 승무원 유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밝아졌네요. 현직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유, 전직이요. 전직, 현직도 다 기분 좋을 겁니다. 현금한 전직 좀 많습니다. 잠시 후에 듣고,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상국이 형이 할 수 있는 그 이색 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상국이 형. 대한항공. 네, 또 오늘 또 대한항공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최고의 항공사이지 않습니까? 네. 2위의 항공사로는 아시아나가 있고, 또 대한항공이 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기내 사건도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땅콩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조연아 씨의 땅콩 사건이 그쵸. 이게 땅콩 사건이 왜 생겼냐면 아시죠 다들? 땅콩을 안 까줘가지고 이게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깐 땅콩이랑 안 깐 땅콩이랑 1kg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봤는데 1kg에 4,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요? 대한항공이 깐 땅콩을 샀어야 됐어요. 안 깐 땅콩을 사가지고 조연아한테 줘가지고 괜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땅콩을 왜 조연아 씨가 찾았냐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땅콩의 효능을 봤는데 땅콩의 효능을 진짜입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땅콩 효능이 무기질은 땅콩에는 물론 참깨, 콩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곳이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린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땅콩을 찾았는데 그걸 안 까줘서 그걸 못 먹어가지고 정신병이 생겼던 겁니다. 아유, 저 확산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효능에 있습니다. 효능이 근데 정신병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정신병에 걸린다, 걸리게 된다라고 효능에
그 N 포털 사이트에 있습니다. 진짜 폭력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양상국 씨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진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땅콩 회항 말고도 최근에 대한항공의 기내 난동이 또 이슈였는데요. 그렇죠. 영상 보셨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승무원이 이제 극한 직업이 아니냐. 뭐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일이 또 종종 있어요. 있다고 하네요.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본 적 있어요?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영상 아주 그런 적은 없었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 저기 멘토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겠네요. 아 그런데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승무원이 기내 난동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말로 했다가 말로 안 들으면 이제 경고장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말 안 들으시면 이제 각종 그런 테이저라든지 뭐 타이랩이라든지 포승줄까지 갖고 와서 결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을 겪고 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비행을 7년 이상 했지만 그런 테이저를 꺼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테이저건을 왜 그 정도였으면 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실제로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자기가 목격하게 되면은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당황 그 결단을 내리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또 대한항공의 작년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적이 어땠나요? 실제로 지금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3분기 때 매출이 한 3조 5천억이 넘게 나왔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5% 정도 증가했는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이제 4천억을 넘겼는데 이게 대한항공 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5년도 때 매출이 한 11조가 넘었는데 16년 지금 잠정치가 11조 한 7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도 작년이 한 9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16년이는 이제 1조가 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대한항공 아까 상국 씨가 얘기했던 땅콩 리턴 사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작년 한 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극복됐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회사의 성장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건데요. 우리 영훈 학생이 이제 첫 취재였지 않습니까? 반응이 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아, 첫 취재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취재라.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이게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대한항공 그룹사인 한진그룹에서 그 후원하는 재단으로 있는 인하공전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마침 제가 간 날 전주에 종강을 한 상태였어요. 아이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어둡다니까 기운 자체가 어둡다니까. 거기다가 어두웠는데 비까지 왔어. 세상가사. 새해 첫 방송인데. 날씨도 추웠어요. 정수를 데려오라고. 정수를. 정수 방학이라 지금 데려올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찍은 첫 인터뷰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오늘 취준생들의 마음을 취향저격할 기업, 바로 대한항공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하 공업전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항공을 취업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하공전에 종강이 되었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이 인터뷰 비행기 반항이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취향저격할 대한항공 이야기 들으러 따라오시죠. 갑니다. 비행기 날아갔습니다. 약간 스타일이 연습실이네요, 고향 스타일. 네, 저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여기 학생이신가요? 맞겠는데요. 아, 예, 예. 아, 저희 한국 직업방송에서 나왔는데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예. 평소에 혹시 대한항공 취업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일단 대한항공 하면은 세계적으로도 되게 알아주는 항공사였고 그리고 저희 학교 일단 재단 쪽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저기서 최고 많이 뽑나요? 많이 실제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대한항공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져요. 그 대한항공 취업을 원하신다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싶으세요? 취업을 위해서? 저는 일단 전기공학이다 보니까 그 아마 전기 쪽 관련 아니면 항공기 정비 이런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해볼 것이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통화환경과
1학년 정동현이라고 합니다. 아, 1학년. 그러면 평소에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 대한항공은 큰 기업이고 서비스도 좋다고 많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존재를 할까요? 예, 뭐 뉴스에 뜨는 거 간간히 보긴 했었는데 그건 워낙 조금 막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이고 저희 학교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가면 돈도 많이 받고 스튜어디스가 이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또 이쁜 스튜어디스와 함께 또 옷 색깔 맞췄거든요. 예뻐서. 네. 대한항공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 아니면 이걸 꼭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항공 쪽이다 보니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면 기술직으로 공무 뭐냐 자격증 같은 거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내외 활동도 많이 해서 스펙 같은 걸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특집을 맞아서 오늘 인하공전에 나와 있습니다. 인하공전에 또 특히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두 학생 스튜어디스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두 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현재 인하공전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인하입니다. 어, 여기서 좀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 제주항공 나왔고 대한항공 나왔거든요. 그럼 먼저 대한항공을 좀 취업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일 알려져 있고 일단 대기업인 만큼 저는 일단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에 취업을 정말 당연히 하고 싶지만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듣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되게 체계적인 규칙과 지켜야 될 규범들이랑 선후배, 그 상사에 대한 그런 틀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 네. 약간 있나요, 그냥? 많이 있는 편이에요. 아, 많이 있다. 네. 역시 스튜어디스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좀 되게 외모가 출중하시고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그 외모, 외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가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도 면접 실무라는 그런 과목을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눈매가 쌍꺼풀이 없고 특히 동그란 눈이 아니라서 매서워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가 더 예쁘시죠, 훨씬. 그것 때문에 눈매 그렇죠. 그 정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방금 말한 거 너무 밝은 이유 시술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매를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세계에서 많이 세계를 많이 다니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이 그렇죠.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해야죠. 영어는 기본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승현 선생님께서는 보시면서 이렇게 전직에서는 실제로 겪었던 부분이 좀 많으신니까 공감됐던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뭐 언어적인 거였다라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언어적인 것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뭐 외모 같은 부분도 뭐 그렇게 탤런트처럼 예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친절해 보이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아까 위계질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조금 어떤 없지 않아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그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위계질서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학생들끼리도요? 그러니까, 네, 선배가 보는데 남자한테 인사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없어요? 너 왜 남자랑 인사해? 이렇게 혼난대요. 그게 왜요? 저 이유는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를 선배한테 할 때도 친구 추가하고 나서 메시지를 거의 장문 한 페이지를 보내야 된대요. 선배님 저 누군데요?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걸게 됐는데 뭐 친해지고 싶어서 걸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써야 돼요. 아, 대학생인데도요? 실제로, 네. 위계질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이게 왜냐면 계속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있어. 왜냐면 학교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계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한항공에 먼저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사가 늦은 경우가 있어요. 후보가 후배인데 더 먼저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왜 저희도 안양예고도 엄청 심하잖아요. 안양예고 선후배고 뭐 한데 KBS 공채가 후배가 먼저 되고 선배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 저희는 KBS 족보가 먼저죠. 그렇죠. 사회 족보가. 아 그럼 사회 족보가 먼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같은 인하공전 출신 중에서 선후배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왜요? 문제가 된 게 싸웠나요? 막 싸대기 때렸어요? 머리 그대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허공줄을 꺼냈나요? 아니 근데 승현 선생님께서는 대한항공에도 있으셨지만 저가항공사에도 있으셨잖아요. 네. 두 회사에 어떤 좀 차이는 있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항공사들이 이제 좀 기강이 센 문화가 있는 거는 네. 이 아무래도 상공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직종들이 사실 좀 군기가 세잖아요. 네. 뭐 유리사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해서 사실 군대 문화가 이렇게 조금 살짝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양쪽 다 있는 게 맞아요. 대한항공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는데 아무래도 네. 제주항공은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역사가 10년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무장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린 사무장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로 가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타파항공사인 만큼 복지는 그래도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 괜찮죠 사실? 네, 뭐 연봉이 많다는 거는 다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제가 초봉을 받았을 때 네. 들어가자마자 1년째 받았을 때 네. 실수령액이 4천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게 몇 년 기준이에요? 한참 됐죠. 10년이 넘었죠. 2007년 정도인가요? 2006년. 그럼 지금 하나 지금은 1,600 조금 더 올랐겠죠. 네. 실수령액이 네, 세후가 그 정도니까. 네. 와. 대단하네요. 복지 진짜 이 뭐 이거 연봉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뭐 다른 것도 좋은 게 좀 있나요? 항공사에서 가장 네. 좋은 복지라고 하면은 그 항공권을 항공권을 예. 그렇죠. 가족 할인이 몇 프로까지죠? 다 똑같아요. 가족 그 직원용 항공권으로 나오는 거는 다 똑같은 가격으로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데 90% 할인인가요? 10% 그러니까 10% 내는 거죠. 내고서 탈 수 있어요. 아유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깊숙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두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쿠키형. 예, 또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또 기업을 한번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의 해시태그! 눈 안 했어, 눈.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해야죠,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네. 시켜주세요. 아, 예, 예, 예. 다섯 명 했으니까 혼자 한번 해봐요. 쿠키의 해시태그! 아, 좋아요. 우리 또 첫 번째 해시태그, 그러면 우리 대한항공의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조종사 파업입니다. 아, 예. 이게 2005년 파업 이후로 11년 만에 조종사들이 파업을 했는데 2년간 끌어오던 임금 협상이 지금 결렬된 상태고 지금 파업을 지금 계속 이게 뉴스에 좀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대체 인력을 뽑느니 뭐 난리가 좀 났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군요. 근데 파업 배경에 좀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지금 중국에서 모든 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방송 쪽에서도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파일럿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미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대한항공과 대비되는 것이 아시아나입니다. 홍쌤, 아시아나는 임금 협상이 좀 잘 됐다고 하는데 차이가 뭔가요? 실제로 임금 협상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중국 그 항공사들의 인력 수요 때문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경력이 한 15년 차 이상 정도 되는 기장분들이 받으시는 연봉이 실수령액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연봉 금액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나 되니까 실제로 대한항공 2013년, 14년 그 2년 동안 9명이 이직을 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6명이나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장분들 입장에서는 또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아이들을 또 외국인 학교로 보낼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노조 파업이 더 이제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양측 사이에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 갈등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땅콩 리턴 사건
사건이 있었을 때 노조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 회사를 오랫동안 내가 다녔는데 결국 이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았었고, 실제로 뭐 그것과 관련돼서 노측과의 그런 갈등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측과의 기존에 있었던 갈등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규모로 따져봤을 때도 대한항공에서 지금 비행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시아나보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 노조 담합 관련된 그 단합이라는 부분들은 또 임직원들이 많아야 본인들의 목소리를 사측에 강하게 좀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연유 때문에 두 회사가 좀 다른 부분으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파업도 파업인데 유가 상승,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지금 실적이 최근에 좋았는데 지금 미국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네. 달러가 이제 강해져요.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가 많은데 그 부채에서 US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6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금 압박의 측면으로 발현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유가가 저유가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지금 감산 조치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항공사 입장에서는 유류 할증료라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1달러만 상승해도 이익률은 2-3% 정도를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노조 파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건전성이 취약해질 수가 있고 덧대어서 또 유가가 올라가면 비용 비중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좀 안 좋은 악재를 대한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좀 약진하고 극복해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꾸기 해시태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력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거를 보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고 그런 거를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수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네, 아무래도 여성들이다 보니까 체력에 대해서 좀 막연한 그 좀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수영도 잘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수영을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헬스를 다니는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있죠. 어떻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일단은 승무원한테 체력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데 맞아요. 처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자기 체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입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이 페일과 패스를 구분 짓는 게 수영을 25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체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유연성을 측정한다든지 평형 능력을 측정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승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체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뭐 그것 때문에 붓고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또 학생들이 헬스를 많이 한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또 아무래도 스튜어디스는 그 승객들의 짐을 올려줘야 되고 하니까 근력이 좀 있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오셨다든지 하면 승무원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악력 측정을 해요. 그래서 네, 체력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네. 이 심폐지구력, 자전거 타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숨이 차오르지 않고 탈 수 있는지 그거랑 이제 악력, 이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두 가지가 가장 큰 그 배점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매년 승무원 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고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입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승무원을 하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체력 테스트, 체력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체력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대한항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익과 토스, 오픽 등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게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쵸. 어학 능력이 좀 필요한가? 꼭 영어뿐만 아니라 또 제2, 제3 외국어까지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유학을 꼭 가야 되나? 그래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영어 공인 성적은 대한항공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아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550,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6급, 오픽은 IM 정도니까 이건 뭐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2외국어 구술 테스트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직군별로 보면 우리가 뭐 오늘 승무원 위주로 얘기하지만 일반직이라든가 기술직도 같이 채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노어, 서반어, 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시아나 대비 대한항공의 강점이 장거리 노선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선을 더 많이 확충시키고 또 이제 횡정계를 많이 해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력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글쎄요 보면 대한항공이 이제 하반기 때 채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하게 되면은 이제 구직자들이 승무원을 좀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제 승무원에 몰입해서 도전하지만 일반직 도전자들은 대한항공을 쓰면서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를 또 같이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 영업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대한항공을 좀 넓게 봐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씨는 저는 궁금한 게 네. 스튜어디스는 좀 외모도 사실 많이 보잖아요. 네. 외모 속에 또 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키가 어느 정도 돼야 제 동기들 중에 네. 제가 입사했었을 때 동기가 60명이었거든요. 네. 네, 대한항공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요구했던 최소 기준이 162cm였어요. 근데 162로 들어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승무원을 일종의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이 입었을 때 아무래도 태가 잘 나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키가 큰 친구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여쭤보 보고 싶은 게 요즘 남자 승무원들 이렇게 꿈꾸는 구직자들도 네.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진 기분. 승현 쌤이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 우리가 딱 봐서 지금 상국 씨가 남자 승무원으로 과연 입사가 가능할까요? 외모가 과연 빼고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키 크다요. 키가 몇이세요? 네. 185입니다. 굉장히 크시네요. 비율이 좋으세요. 네. 오히려 근데 저 미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 너무 크면 또 선호를 안 하는. 혹시 그래서 혹시나? 네. 근데 승무원 직종이 어울리지 않을까? 네. 자, 이쯤에서 이제 한간의 소문 카더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에 떠도는 또 우리 대한항공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온 면접에서 항공사 이슈 사항이 중요하다고 카더라. 예, 이걸 또 저희가 또 이번에 새해부터 네. 새롭게 시작한 거죠. 예, 역할극을 조금 한번 네. 뭐 준비해봤습니다. 면접관이 누구시죠, 그러면? 제가 면접관입니다. 아, 예, 여기 면접 학생이고 학생? 여기 학생 2. 학생 2. 그러니까 여기 FM 답변이 될 거고 네네. 저희가 쓸데없는 답변입니다. 아, 예, 이영훈 씨는 그 최근 기내 난동 사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배우, 그 가수분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뭐 역할이 좀 행동들이 미흡했다. 하지만 또 대한항공 측에서는 우리는 매뉴얼대로 잘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포인트는 물론 매뉴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뉴얼은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뉴얼을 체화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좀 더 좋은 대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영훈 씨가 거기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테이저건을 쐈을 것 같습니다. 바로요? 아니요. 바로요? 나가 임마! 왜 소리를 지르세요? 현직이야. 아니 그런 입장에서 손을 바로 쏜다니까. 바로 쏜다니까. 자, 어이가 없는 거지. 이러면 저도 가기 싫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 진짜 진지하게 돼야 했어야 네. 되는데 손님을 쏜다니까 바로. 갑작스럽게 쏜다니까. 그러니까. 자 홍기찬 씨. 최근 그 기내 난동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기내에서 고객들은 응대하는 부분이 현업에서 얼마나 힘들까 또 여러 가지 고객들을 응대하는 부분이 선배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이 사건을 보면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이 바라볼 수 있는 관심의 폭이 제일 넓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SNS라는 채널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앞으로 제가 비행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객은 그 하나의 고객이 아니고 추후에 굉장히 많은 바이럴
바이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서비스라도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항공기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조금 부정적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언가 좀 고급 서비스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되는 산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책임감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좀 면접에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승현 씨, 두 분의 답변 어땠나요? 일단 이렇게 답변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네. 제 홍쌤이 네. 하신 말씀에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면접에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외워갈 네. 필요도 없고요. 그 안에서 자기 소신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실제로 갔을 때 우리 면접에 응하는 친구들이 내가 이 면접관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 너무 떨리는 장소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의견을 이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가 보면 면접을 좀 덜 떨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쌤의 꿀팁이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 가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업을 이제 그쪽으로 삼는 분들은 그 자리가 내가 즐기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항공 전반에 이 산업을 바라보시는 안목을 좀 깊이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차 면접에서 토론 면접을 보는데 실제 주제들을 보면 최근 제주시에서 중국이 범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무비자 입국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봐라. 아니면은 보잉 에어버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의 이 시설을 국내에 깔 것이냐 해외에 깔 것이냐 이 투자와 관련된 토론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무입 뭐 비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항공 부품 산업의 거점을 어디로 끌어갈 것이냐라는 부분 이 모두가 항공 산업의 어떤 산업 동향과 관련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면접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가 여행 갈 때 느꼈던 자꾸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요. 항공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요. 상국 씨가 오늘 뭐 입증이 됐지만 항공사 입사가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KTX에 도전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국내 노선은 KTX하고 항공산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쌤 신났네 오늘. 신났어. 재미있네요. 네, 새해 첫속한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취향적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